관은 특수관이라고 이그 주름관도 완전히 이중으로 된게 있어요. 네, 그걸 내가 있대요. 묻을 거예요. 좀 그때 비쌀 수입도 거예요, 그건. 돼가지고 연도도 그 연거금으로 하고 그다음 방바닥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진흙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중에 파는 요 유명하잖아요. 요 일로 그쪽에 그 무슨 대학이야 거기서 흙 연구하는데 그저 항도 시멘이 있어. 대불대야, 대불대. 항도 시멘이 있어. 이게 있고 그냥 일반 시멘트 하는 게 있고 이 서로 전부 다 장단점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드릴까 이게 진흙으로 하고 싶던데요, 선생님? 진흙으로 하면은 이게 잘 파손이 돼. 이 너무 점토 강해가지고. 아니 찡기가 없어가지고 진흙은 이 점토는 좀잘 붙는데 그리고 이게 계속 물칠을 해줘야 살아있는데 한 2년 정도 지내가 버리면은 이게 곰사가 가지고 이 흙가루가 날려. 이 호흡기에는 치명적이야. 이그 그래서 옛날 벌레도 많이 껴요. 할아버지들이 새벽에 기침하는 해수기침이 흙집에서 살아서 그래.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찹쌀풀이니 뭐 보리풀이니 뭐 밀가리풀을 넣는데 그러면 여름에 이게 먹이가 되니까 개미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무진장 개미들은. 벌레가 많아요, 또. 그 곡기가 장단점이 들어갈 거 있어요. 아니야. 그래요? 찰지게 좀 여물게 바른다고 이다 밀가리 해본 곡기를 이렇게 경험이에요, 이게. 가보면 막 귀에 자는데 잔잔한 노란 개미가 귀에도 들어가 안 좋아 이게. 근데 시멘트가 라돈이 나온다 그래서 라돈 때문에 근데 서울 시내에 아파트니 뭐 좋은 집 전부 다 세멘트거든. 그렇죠. 그리고 세계 각국에 저 방글라데시나 뭐 네팔 같은 데는 흙집에 살잖아요. 그 빨리 죽어. 얼마 못 썼는데 뭐 런던이니 뭐 워싱턴이니 뭐 서울이니 전부 다 사람이 많이 시멘트. 사는 곳은 다 세멘트야. 오히려 그것이 또 달라 그것이. 그리고 세멘트는 종이장판도 바를 수 있고. 파손이 좋고 관리하기가 좋아. 그러면 그리고 이거 황토 시멘트는요? 항토 세멘트 흙이라는 것은 물에다가 잡아 넣어버리면 금방 털려버려. 흐물어져야 그 진짜 흙인데 항토 세멘트 이게 가지고 말라가지고 물속에 넣어봐요. 3시간 가도 안 풀려요. 그다 본드 세멘트 강에 다 들어간 거야. 이거는 색깔만 그런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를 잡아먹어도 백구보다는 항구를, 돼지를 맛있다가 잡더라도 검정돼지를 잡잖아요. 에? 돼지 인물 보고 잡아먹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항토색이라는, 여기에 항토가 아니야. 적토인데, 이거는 철이 산화된 그 침전이 항토 빨갛게 되는 거야. 그지? 사실은 색가루가 이 정신 건강에는 진짜 안 좋습니다. 철근집이. 지남철이 북쪽으로 향하는 게 뭐냐면 저 미국 그저 허드슨만의 자철광이 많이 매장되기 때문에 나침반이 좀더 그걸 가는 거야 그것이 그 자연적으로. 철근집이 머리 정신에는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럼 항토 이 적토 아닙니까? 이게 쎄 산화된 그 색깔이요. 오히려 색깔에 하지 말고. 이거를 해주려면 이거를 아까 하고 진흙을 뭐 발라주려면 진흙을 왔어? 발라줄 것이고 아침 먹었어. 밑에는 흙으로 하고 위에 세멘트로 살짝 바르거든. 그 아, 뭐 세멘트로 며칠은 해주려면 되겠네? 세멘트로 해주고 그게 이거 사봐야 이거 7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 이거는 한 4만 원 정도 차이 나고 진흙은 뭐한 만원 노유미니까 한 만원 정도 차이 나겠네. 이게 별거 아니야. 1200만 원 공사금에 있는 거는 주인이 해주려는데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이 세멘트 독기 나는 세멘트를 발라놨네. 이 소리 안 들으려고 내가 지금 하는 거야. 우리 집은 다 세멘트를 발랐어. 왜 다 그러냐? 해보니까요, 벌레 때문에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 그럼 부득장구에 곰팡이가 많아요. 얇게 바른 데는 두껍게 안 바르거든요. 항토 발라봐야 금방 깨져버려.
황토 바르니까 다 갈라져가지고 막 저기 자, 한번 들어봐요. 부서져 버리더라고. 크게 바른 방법이 진흙, 황토 세멘트 이렇게 바르는데 이게 해봐야 한 7만 원 들고 이거는 세멘트 한 4만 원 바르고 이거는 노임이 한 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1200만 원 공사에 이거 몇만 원 가지고 내가 12듣기는 씻는 거요. 그러면 내 방법은 구두장 위에 저 아랫목 말고는 얇게 바른다 말입니다. 그래 아랫목에가 열기가 많으면서 쓰다듬고 나가니까 뜻이거든요. 그럼 얇게 바르는 데에 황토 발라봐야 흔일이요. 얇게 바른 데는 세멘트가 제일 강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세멘트로 다 발랐어. 근데 세멘트를 싫어하는 사람 있어. 그러면 황토 색깔이라도 황토 세멘트로 바르고. 그 주인이 해주라는 대로 해줘야 된다. 이거 황토 세멘트로 하면 안 좋을까요, 선생님? 그게 내가 그랬잖아요. 토극수을 하잖아요. 세면이 싫으니까. 저도 세면이 싫으니까. 흙하고 물은 상극이요. 네네네. 금생수 그래. 네. 금은 돌을 금이라는데 네. 돌에서 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네? 네. 우물 좋은 집 때 보면 돌이 박혔잖아요. 그럼 뭐 흙하고 물하고는 상극인데 순수한 흙은 네. 건강에 좋은 순수한 흙은 상극이기 때문에 비 오면 무너져 버려요. 네네네 그렇대요. 네. 도자기도 내가 도자기를 했는데 네. 도자기도 초벌로 우리가 700도에 꼽잖아요. 한 1년 정도 가면 흙으로 뺐네. 근데 1000도 이상 올리면 자기로 돼버리면 천년가도 안 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순수한 흙은 물려면은 풀어져 버려요. 이게 순수한 흙이요. 아무리 눌리 놓더라도. 근데 이 흙을 굳히는 방법은 고무망치로 계속 두드려가지고 공극을 없애는 거. 예, 공극. 공기. 공기를 빼는 그게 이제 굳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예. 세멘트나 본드나 강해를 여가 붙이는 방법. 이 두 가지 뺀 게 없어요. 그럼 이것이단 말이에요. 세멘트나 이 본드나 이런 걸 연 것이 이 황토 세멘이요. 색깔만 황토 세멘. 그러니까 뭐 선생님 저는 세멘트가 원체 싫은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시멘트가 원체 싫다고요. 그게 황토 세멘을 그게 난 시비 듣기 싫으니까 이걸로 하면은 그러면 그 뭐죠 말하자면 경고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경고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뻔데가리는 좋잖아요. 네. 그리고 손님들도 좋고 황토라니 황토만 깜빡 죽어 동네 사람들은. 그때 사실 여기 세면이 많이 들어간 거야. 더 많이 들어간 거야. 자, 모래에다가 세면 연가하고 흙에 세면 연가하고 틀려. 모래는 세면을 작게 여도 염문데 흙에는 세면 연는 많이 해야 염으로. 그럴 거 아니요? 세면 작업 해 보셨잖아요. 모래가 아주 미세하게 그 세사. 가는 모래는 세면을 많이 여도 안 여물어. 막 자갈도 한 개서 들어가고, 막 붉은 모래는 세면 조금 여도 여물잖아요. 같은 세면을 여었을 때. 흙에는 세면을 더 여줘야 여물단 말입니다. 내가 건축을 전공이라, 이거 구들이 전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실용적인 걸로. 얇게 바르는 데는 세멘트로 바르는 것이 세면 양이 제일 적어요. 네네네. 예? 네. 얇게 바른 데는. 근데 이제 그 손님용으로 할 경우에 항토를 하면서 항토에다 세면을 백세면을 조금 더 이어줘요. 그냥. 네. 그러면은 두껍게 바른 건 항토 세면도 괜찮는데 가연은 얇게 발라야 되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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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야 습기도 안 차고 얇게 바른 데는 약해요. 네. 그러니까 내 방법은 여기다가 흙세면, 새까만 세면 여도 뭐 황토색은 나는데 색깔 뻔데가리 좋게 하려고 백세면을 젓는다. 백세면은 또 독하고 힘이 없어. 백세면은 약해. 그래서 그럼 선생님 때는 다 시멘트로 하셨어요? 나는 다 시멘트로. 그러면 시멘트로 하지. 아니 그 저 민박을 할 경우에는 네, 네. 황토세면을 하되 네, 네.
돈은 좀 들어가지만 한국 세면은 하되 이 세멘트를 조금 더 조금 내가 좀 더 이어준다 그랬지. 이거는 하자 생기면 내보 용할 거 아니야. 그러죠.